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말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미중 대화 필요성 확인. 자, 이번 옐런의 방중은 조금 미지근하게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위급 회담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회담은 뭘지 거기에 대한 관심 플러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아져서 올해 말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협상을 위한 포석이겠죠. 서로의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 첨단 기술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 이러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미중 관련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극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중 분쟁 관련주가 혹시나 앞으로 조금 급등한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상황은 개선 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찰 풍선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살짝 저자세 보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중 관계가 나름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개된 지표는 중국의 6월 물가 지수인데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렇게 CPI가 0%인데 경제 회복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경제가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는 거라서 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물가가 묶여 있다는 소리는 결국 소비도 묶여 있다는 소리가 되고 말 그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 내린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왜 그런가 봤더니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좀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니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다시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중국이 저자세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경제 때문이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중국 빅테크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 기억나시죠? 갑자기 알리바바 마윈이 슝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리스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바로 중국의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조단위 벌금을 맞았다는 소식. 아니 길이, 야, 조단위는 진짜 큰 돈이잖아. 그러면 악재 아니야? 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결국 벌금 뭐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그러니까 빅테크 때리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빅테크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빅테크를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엔트그룹 상장도 슬슬 다시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복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중국 증시가 또 좋아질지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흐름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삼전 오비락인진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 슬금슬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 3전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거나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고 하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 3분기죠. 3분기에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영업이익만 오른 게 아니라 매출액도 2분기보다 13%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방향성은 결국 위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일단은 8만 전자까지는 숨 참고 기다린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8만 전자가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빠르면은 8월에도 살짝은 노려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하러 갑니다. 자, 이번에 윤 대통령은 나토 참석 플러스 폴란드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과 양자회담, 그리고 여러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주식에 영향을 줄까 봤더니 일단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고. 사실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고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뉴스죠. 그래서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폴란드에서는 방산 수주 잭팟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방산에 관심 있으신 기름분들은 혹시 모를 깜짝 파티가 벌어질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청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센서뷰와 와이랩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센서뷰는 삼성증권, 그리고 와이랩은 한국투자증권이고 각각 5G 관련주, 웹툰 관련주인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그리고 오는 14일 필에너지 상장 또 있으니까 배정받으신 기업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설탕 가격이 꺾였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설탕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설탕 관련주가 오른 바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은 또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탕 가격 안 보던 사이에 많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작년 3월에 159.7을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해서 올 3월 127.0까지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탕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4월에 반등을 했지만 그런데 다시 5월달에는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전에는 많이 뜨거웠던 식량 관련주, 그 친구들이 많이 쉬고 있겠구나라는 걸그 주식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다만 이 와중에 또 인도에서는 토마토가 미친 듯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무려 5배나 올랐다고 하며, 그리고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인도에서는 양파랑 토마토가 매우 중요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쌀이랑 배추 이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러한 양파나 토마토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선거까지 영향을 간다고 하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설탕 관련주, 소금 관련주도 올랐는데 이거 토마토 관련주도 나중에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확률은 크지 않고 실제로 나오더라도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우리가 쉽게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황우석이 왜 나와? 저 과거 황우석 박사 기억나시나요? 20년 전 줄기세포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최근 근황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최근 황 박사는 UAE에 정착을 했다고 하며 만수르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근황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낙타를 150마리 넘게 복제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어떻게 UAE까지 갔나 봤더니 그것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UAE 공주의 반려견이 죽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려견을 다시 또 복제를 해준 인연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UAE에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좀 신기하긴 하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거다 떠나서 그 반려견을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알던 반려견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또 황우석 관련주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심한 테마주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종목 이름은 가리고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오르고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스레드 1억 명 달성. 저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일주일이 안 되어서 1억 명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챗GPT가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2개월,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반이었는데, 그런데 스레드는 그냥 일주일 만에 싹 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EU에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EU까지 출시가 되면은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렇게 스레드가 성공적으로 데뷔하자 우리나라 관련주 난리 났죠?
광고 관련주, 페이스북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SNS, 그리고 그 SNS가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SNS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에서 매우 뜨겁게 반응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소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6%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진스가 지난 7일 성공개곡을 발표하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 1위를 차지하고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 뉴스의 패러다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있긴 했네요. 오늘 논란이 된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엔팀이라는 하이브 그룹의 팬사인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성 보안 요원이 보안을 위해서 팬들의 바디를 체크하는데 그게 좀 과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팬은 인권이 바닥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혹시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위버스샵은 사과문을 공지하는 걸 봤을 때 모든 게 사실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빠진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큰 기업 이렇게 빠지는 건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엔터주라는 거는 무조건 팬이 100%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팬 없이는 매출이 0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팬도 아니고 팬미팅을 갈 정도면 정말 충성도가 높은 팬인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자 주가가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대처 나오고 빠른 대처 나와서 빠르게 봉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홍콩 여행이 망했다. 과거에는 홍콩 하면은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였습니다. 저 길이 또 자주 다녀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심각하게 떨어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지난 1월부터 5월 한국 홍콩 노선 이용객은 59만 명으로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은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70% 넘게 회복했는데 상당히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홍콩을 안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20년 6월 그때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거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걸 확인했을 때 아마도 여행객들은 중국화가 진행된 홍콩에 대해서 흥미를 좀 잃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면 일본 맥주는 흥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맥주 소식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제팬 때문에 주류 시장에서 일본 맥주는 아예 사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맥주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고 하며 어떤 가게는 두명중한 명은 일본 맥주를 찾는다고 하죠. 자, 실제 데이터를 봐도 올 1월부터 5월 일본 맥주 수입량을 봐도 중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참고로 작년에는 일본 맥주가 7등이었는데 한 번에 3등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등, 2등이랑 큰 차이도 없더라고요. 특히 아사히, 삿포로 등 인기 맥주는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이지만 영원한 건 없다. 화무십일홍 이 단어를 또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이제는 백호프로라고 불러주세요. 자, 에코프로 오늘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하며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어쨌든 100만 원 찍었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최근 들어 공매도 세력이 항복했다는 이야기, 쇼스키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주가를 보니까 진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에코프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비 860%나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올 5월달 그때만 샀어도 두 배가 되는 미친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에코프로의 평균 목표 주가는 42.5만 원인데 야, 증권사 입장에서는 진짜 머쓱하겠다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에코프로, 백호프로 찍은 건 이제 시작이겠죠.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중국 제외 전기차 순위가 궁금해. 자,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 전기차 시장은 작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스 전기차 점유율이 어떤가 봤더니 테슬라가 당연히 1등이라고 합니다. 23%로 1등, 그리고 폭스바겐이 13%로 2등, 3등은 혹시 현기차인가 했더니 조금 아쉽게도 10.6%로 스텔란티스고 4등이 현대 기아로 10.3%로 0.3% 차이로 4등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3등은 진짜 큰 차이 없고 2등도 야, 이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나중에 꼭 달성하는 그러한 현기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덴티스 성장.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덴티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상한가에 도착을 했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프리미엄 제품 SQ 임플란트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달부터 200만 달러 규모의 초도 물량을 출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중국 부분 연매출 150% 성장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 시장 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실적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주가 저평가라고도 충분히 말을 할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신공장 준공을 통해서 임플란트 설비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자 덴티스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른 임플란트주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루 아카이브 출시 확정.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게임주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서비스를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짜 언젠가 바로 8월 3일 그때 중국에서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며 이는 예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죠. 과연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서브컬처 장르가 또 중국에서 인기지 않겠습니까? 요 친구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게임에 주목하시는 기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브컬처 장르라는 거는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만화 캐릭터 있죠? 그렇게 생긴 약간 일본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말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